이번 드라마가 조금 저한테 특별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팬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그 많은 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한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찍었던 드라마나 영화와는 다른 또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운 면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전이지만 굉장히 설레는 인물이라서 이번에 열심히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강우라는 인물이 이번 드라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제 보리 양으로 하여금 좀 알아가는 인물인데 비슷한 점을 꼽자면 저는 이제 보리라는 인물 대신에 팬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사랑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이 작품에 녹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강우라는 인물이 그런 점들이 저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드라마 대사 중에 길을 가다가 꽃을 꺾지 않는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 의미가 내가 이 꽃을 소유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꽃을 보고 뭔가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뭔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면서 좀 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처럼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